자, 영어는 세 가지에 집착한다. 1번 순서, 2번 수. 수에 집착해서 S를 넣을까 말까. 자, 명사에는 자 S 들어가는 건 두 가지 품사밖에 없습니다. 명사나 동사. 명사에는 수가 많을 때, 복수일 때 들어가지만 동사에는 앞에 있는 주인공이 한 명일 때, 단수일 때 들어가는 거.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에 집착한다? 시제에 집착한다. 동사의 시간에 집착한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한다. 과거는 네 가지. 네 가지. 현재는 가지. 두 가지. 미래는 네 가지. 네 가지. 스틸을 먼저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너희들 이 스틸이랑 헷갈리지 마. 이거 막 쇠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스틸이랑 헷갈리지 말고요. 스틸. 이 얘들아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거든. 스틸이 벗이라는 뜻이 있어. 특히 스틸에 얘들아 쉼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벗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지만 여전히 훨씬 고요한, 여기서 고요한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이란 표현.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다시 하지만 여전히 훨씬 고요한 가만히 있는. 그래서 우리 고인물 선생님이 저번에 고인물 영어로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Still water요. 흐르지 않는 가만히 있는 물, 고인물.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얘들아 여전히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믿다라는 표현에 believe 있고 trust 있습니다. believe랑 trust 다음에 그냥 believe me, trust me 하는 거랑 believe in me, trust in me 하는 거 in 쓰는 거랑 뭐가 다르다 그랬죠? 존재사치. 그렇죠. 그냥 사람이 들어가는 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Trust me.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믿어봐. Believe me.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 말 좀 잘 듣고 좀 믿어봐 라는 느낌이 된다면 in이라는 표현은 그 안에잖아. 이 사람, 얘들아 in은 보통 이렇게 전체를 한다 그랬지. 이 사람 전체의 믿음을 가지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너희들이 평소에 기억하는 안이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서 그 사람 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들아 I still believe in Santa 했을 때 얘들아 요 in 때문에 I still believe Santa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in 빼고 I still believe Santa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믿고 있어요가 돼.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 나한테 착한 일 하면 뭐 준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데 뭘 집어넣는 순간? in을 집어넣는 순간 나는 산타라는 존재 자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가 돼요. 그래서 요 해석은 얘들아 산타를 믿어요가 아니라 얘들아 산타는 있어요 라는 거야. 해석 자체가 좀 달라지죠. I still believe in Santa는 나는 산타를 믿어요라기보다는 산타가 한 말을 믿어요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I still believe in Santa는 난 아직도 산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느낌이 확 달라지지 얘들아. 산타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Okay? I hope 난 여전히 난 이렇게 다 컸는데도 이거 노래 부르는 사람 어른이잖아. 난 다 컸는데도 여전히 산타가 있다고 생각해요.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동사라는 것을. 지금 얘들아 같이 해석되는 동사까지 선생님이 같이 해줬어요. 얘들아. 희는 당연히 산타겠죠. 산타가 응답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아까 했던 거 주어가 he, she, it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s가 들어갔어요. 자, 산타가 답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제발, please, 보내주세요. 뭐를? 뭐를? 내 길을. 이거 이상하지? 내 길을 보내주세요. 이거 이상하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옵니다. 명사와
명사와 명사 사이는 반드시 찌운다. 반드시 나눠라가 나와요. 자, 너희들 제일 잘 아는 크리스마스 송 중에 I wish you a Merry Christmas가 있거든. 이거 보통의 사람들,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어. 보통의 사람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냐면 I wish you a Merry Christmas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도 말이 되거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하면서 your, 너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란다.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꽤 많아. 근데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가사를 찾으면 이거는 you are이 아니라 you a Merry Christmas예요. 그래서 지금 you라는 명사와 하나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라는 명사가 두 개가 붙어서 이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you가 your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나눠라니까 뭐예요? 1번으로 갈게요. 너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란다 라는 표현이에요. 완전 다른 표현이지 너희들이 알고 있던 거랑. 너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래가 아니라 너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기를 wish 바래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나누고요. 여기서 1번 명사에게 명사를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내줘. 보내주는데 나의 길에게예요. 뭘 보내줘? 하나의 바로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거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나누라 1번 해석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 에게, 뒤에 있는 명사, 를 이라는 표현. 되게 얘들아, 명사와 명사를 나눈다 그 부분이 되게 영어스러운 표현이야, 사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길에게, 나의 길이라는 건 얘들아, 내가 이제 앞으로 갈 길이지. 내가 앞으로 있을 길, 내가 앞으로 갈 길에게 하나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줘 라는 건 나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산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대. 이거 보니까 뭐나 뭐 생각나지? 나도 겐 해봐 생각나죠? 아도 겐 해봐는 뭐 할 때 하죠?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아도겐해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비동사는 명사가 아니다, 형용사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do는 동사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거고 haven't는 pp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지금 다음 뒤에서 뭘 만났어요, 얘들아? want라는 동사가 아니다, 원하지 않는다, 동사가 아니다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don't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 편하게 갈게. 아덜은, 아덜 다른이죠. 차이점은 on 붙었거나, 더가 붙었거나, 안 붙었거나. 편하게 갈게. 아들은 다른 여러 개들, 어나들은 당연히 다른 하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 그랬지 얘들아? 아들 앞에 더가 붙으면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너희들 맨날 하는데 자꾸 까먹어서 우리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 있죠. 다시 한번 할게. 선생님이 저번에 진서 시험 보기 전에 이거 하고서 좀 충격받았어. 자, 아직도 모르더라고. 원이 뭐예요? 하나. 자, 기억하세요. 처음 선택한 하나예요. 썸은 뭐예요? 당연히 처음 선택한 여러 개예요. 그럼 아덜은 뭐예요? 처음 선택하고 다른 거. 기억해. 자, 어는 어디 붙는 말이지? 뭔가
하나 있을 때 붙는 말이고 더는요? 원래는 되게 특별한 거에 붙는 말이지. 근데 여기서만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게 얘들아, 이 other에 붙는 더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더는 특별한 거에 붙는 거야. 특히 요런 거 할 때, other, one, some 요런 거 부정대명사 할 때 더는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S는 당연히 여러 개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상자에 공을 두 개 집어넣었어. 하나는 쌤 거고 하나는 세영이 줄게.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원. 그렇죠. 처음 하나. 처음 선택하는 하나. 이건 안 돼. 이건 어디 붙어야 되잖아. 혼자서는 단어가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 처음 선택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일단. 일단 다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내면 안 돼. 하나 쌤을 갖고 나니까 이거는 지금 뭐야? 마지막 하나가 됐네. 해서 더가 붙는 거야. 자, 이번엔 세 개가 있어. 하나는 쌤이 갖고 하나는 예서 주고 하나는 세영이 갖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처음 하나는 원이에요. 다른 건 무조건 other부터 집어 넣으세요. 여기까지 됐지? 그런 다음에 우리 영어는 셀 수 있는 거에 집착한다 그랬잖아. 이거 지금 공 셀 수 있는데 하나가 있지? 그럼 하나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여기서 원 또 쓰면 안 되잖아. 처음은 이미 했으니까. 그 이 셋 중에서 골라. 뭘 고르면 돼? 어를 고르면 돼요. 이게 하나란 뜻이니까. 근데 IAU 앞에선 an apple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셀 수 있는 공이 하나가 있네. 얘도 another이야? 더 중요한 게 있지. 하나하나 갖고 나니까 얘는 마지막 남은 하나네. 그러니까 똑같은 공을 1, 2, 3를 말하더라도 영어에서는 처음 하나와 중간에 낀 하나와 마지막 하나의 표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데 그냥 보면 얘들아 따로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더가 여기서 마지막을 뜻한다. 요거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공이 4개가 있어요. 두 개는 쌤이 가질 거고 두 개 세영이 줄게. 그럼 일단 두 개니까 원이에요? 썸이에요. 그렇죠. 처음 여러 개는 썸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원 썸 정하고 나면 무조건 other.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붙일 게 많아. 공 셀 수 있죠. 근데 공이 지금 몇 개야? 두 개죠. 그러면 두 개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끝나? 아니지. 두 개라는 표시를 해준 다음에 또 보니까 이거 세웅이 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네. 이게 마지막이었네. 그러면 그냥 the other과 the others의 차이는 마지막 하나, 마지막 여러 개.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너희들이 막 만들 수 있는 거야. 얘 뭐야? 하나, other. 처음 하나. One. 얘. 중간에 껴있는 하나. Another. 얘네 둘은요? 중간에 껴있는 여러 개. 스. 얘네? 얘는요? Others 여러 개에다가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막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 other, one, some other 할 때 the는 마지막의 뜻이고요. 중간에 껴있는 하나는 on, 여러 개면 무조건 s를 넣어준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한 거야, 얘들아. 그냥 other만 있으면 다른 거 여러 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another은 중간에 껴있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the other은 마지막. 그럼 얘들아, the other Christmas 이러면 올해가 마지막 크리스마스래. 얘 올해 크리스마스 있다 죽어. 이런 표현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The other Christmas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를 계속 보내왔지만 올해는 또 다른 하나의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another 크리스마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더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나는 원하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의 크리스마스를 원하지 않아요. 뭐 같은? 지난해 같은. 쉽게 말하면 지난해에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나 봐. 산타가 안 왔나 봐. 혼자서 외롭게 보냈나 봐. 자, 지난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었냐면 하루였어요. 가득 찬 하루였어요. 뭘로 가득 찬 하루였어요? 눈물들로 가득 찬 하루였어요. 5번. 뭐뭐이 빨리 말할수록 좋지. 5번. 뭐뭐의 소유의 개념, 내 거, 나의 이런 거. 그다음에 5번. 뭐뭐 중에서 뭐뭐 중에서 일부분. 걔네들 중에 하나, 걔네들 중에 여러 개. 약간 요런 느낌. 53번. from 걔네 거기서 온 이런 표현. 그래서 얘들아, it is made of 하면 거기 그걸로 만들어진 이런 표현 있지. It was made of silver. 실버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 약간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of가 think of, dream of 할 때처럼 about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of가 명사 즉 동사 다시 말해서 I'm proud of myself 말이 있어. I'm proud of myself 이랬어. 왜즉 다시 말하자면 나는 뭘 느껴? proud. 자부심을 느껴. 자랑스러워해. 즉, 누가 자랑스러워? 나 자신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동격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즉, 다시 말해서라는 표현 잘 기억을 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뒤에 명사 그 자체야라는 표현.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5번으로 했거든. 오케이? A day, 하루를 full, 가득 찬 하루였어. 즉, 다시 말해서 뭐로 가득 찬 하루였어? 눈물들로. 내 하루가 100% 눈물들로 그냥 눈물이었어.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눈물의 하루 이렇게 하지 말고 얘들아. 내 하루는 가득 찬 하루였어. 작년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지. 내 하루는 가득 찬 하루였어. 즉 다시 말해서 뭐로 가득 찬? 눈물들로. 하루 전체가 다 그냥 눈물이었어라는 표현을 오브로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없어서? 네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없다 면으로 가면 너 없으면 너라는 건 지금 산타죠. 너 없으면 올해도 눈물로 full 가득 찬 하루를 보내겠지가 되겠죠. 이건 부사로 가도 되고 형용사로 가도 돼 얘들아. 가까운 네가 없다면 가까이에 네가 없다면 다 괜찮아요. 근데 니얼리는 니얼이랑 아예 관련이 없는 단어로 기억하라 그랬어. 니얼 자체가 가까운, 가까이, 형용사 부사가 다 됩니다. 니얼리는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 이건 아예 니얼이랑 아무 상관없는 하나의 다른 단어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과거형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형 여기 있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과거형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 이것은 비동사 과거형이었죠. Have been. 그렇죠. 비동사 과거형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였다. 비동사니까 그랬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다. 더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는 지금 그랬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과거형 네 가지. 해석 자체는 그냥 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특히 뭘 선택했죠? Have PP를 선택했죠. 오케이? 나 작년에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 크리스마스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가 되는 거야. 그런 상태였어. So good. 어떤 상태였어? 좋은데. 너무 좋은 상태였어. 언제? 바로 그 지난 1년
안에 이거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그 지난 1년 아니면 지금 2023년이에요. 2023년 12월 13일이에요. 아까 이제 크리스마스는 미래지. 12월 25일이니까 지금 미래잖아. 그리고 작년 2022년 12월 25일에 되게 눈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지금까지 쭉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쭉이 바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The past year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냥 해석하면 지난해잖아. 지난해. 근데 여기서 지난해라는 건 2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2년 12월 25일부터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내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so good. 너무 좋았어. 근데 여기서 얘들아 크리스마스 생각해.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거 생각해. 너무 좋았어 라는 표현보다는 뭐예요? 너무 착하게 잘 지냈어. 이거겠지. 저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쭉 굉장히 착하게 잘 지냈어요. 선물 줘요. 빨리 와요. 이러는 거지. 시간의 개념 다시 한번 합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24시간 하루의 개념 온 하고요. 하루보다 적은 건 at, 하루보다 겁나 많은 건 in으로 갑니다. 당연히 얘들아 작년 25일부터 지금 23일까지니까 하루보다 겁나 길죠.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의 1년 동안을 진짜 진짜 착하게 지냈어 라는 거예요. 오케이? So, 그러니까 tell, 말해줘. 누구한테? 나한테 좀 말해줘. 뭐라는 것을? will be coming 이라는 것을. 산타 당신이 앞으로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자, 말하다 네 가지 갑니다. say는요? 정말 입 열면 말하는 거. 근데 특히나 say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내용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tell은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특히 뒤에는 뭐가 나옵니다? 사람이 바로 나옵니다. tell me 이런 것처럼. 그래서 tell to me는 안 돼요. talk는 뭐라 그랬죠? 서로 대화하는 거. 그래서 talk show, tell show, say show 이렇게 안 하고 talk show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speak는 뭐라고 얘들아? 말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소리를 내다. 그래서 특히나 얘들아, 다른 건 없는데 특히나 스피커는 존재하지. 소리를 내는 기계.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me라는 사람이 바로 붙었기 때문에 얘들아 특히나 말하다 중에서 tell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앞으로 일 거라는 것을, 그 상태일 거라는 것을. 어떤 상태? 네가 오고 있는,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좀 말해주세요. 접속사. 접속사, 주어, 동사. 왜냐하면요, 산타야, 이거 여기서 산타는 여기 얘가 주어가 아니라 아이가 주어다 얘들아. 왜냐하면 산타야 하고 부른 거야. 주어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 나는 일 거거든요. 어떤 상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자, for 갑니다. 뭐뭐를 위해. 아,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뭐뭐를 위해. 2번. For 2 hours. 숫자 같은 거 나오면 2시간 동안. 뭐뭐 동안 이러는 거. For you. 똑같이 for you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말하면 너를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똑같이 말하더라도 화내면서 말하면 너 때문이잖아.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등가 교환. 내가 만 원을 주면 그 책을 주겠지. I paid 10,000 won for this. 난 이것을 위해서 만 원을 냈어. 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 원 주니까 이 책 주더라고. 이러는 거. 그 다음 특히나 투부정사 앞에서 for은 누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으로 했어요? 되게 많지. 네. 나, 산타 할아버지,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거든요. 1번 괜찮아요. 산타 할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4번도 괜찮아요. 내가 기다림을 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겠죠. 자, 어디 아래에서? 등 위에서 기다리면 조금 무서워요. 등 아래에서. 바로 그 별이 빛나는 등 아래에서. 특히나 얘들아, 이렇게 셀수 없는 걸로, 셀수 있는 걸로 가면 라이트가 조명이란 뜻이 돼요. 조명 너무 잘 어울리잖아. 어딜 가든 다 조명이잖아. 크리스마스 때는. 라이트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빛처럼 가벼운 불을 켜다. 저 지금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 빛들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I can hear.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썰매 벨 이, 종 이, 뭐 하는 것을 울리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하다 네 가지 했죠. 듣다도 갈게요. 자, 히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정말 귀가 있으면, 귀만 열고 있으면 들리는 가장 기본적인 소리. 리스닝은 뭐라고요? 그냥 듣다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다로 꼭 기억하라 그랬어. 그래서 너희들이 얘들아, 영어 공부할 때 히어링 책이라고 안 하고 리스닝 책이라고 하는 거야. 히어링은 얘들아,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청력에 가까워요. 청력.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 너귀 있잖아. 그럼 히어링 들을 수 있겠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너희들이 귀가 없어서 영어를 못 듣는 게 아니잖아. 영어 공부할 때는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죠. 그래서 히어링 공부한다고 안 하고 리스닝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막 되게 들려오는 느낌인 거예요. 자, 메인 동사가 뭐예요? 지각 동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 여기서 특히나 ing는 동사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동사와 동사 사이의 명사는 모처럼 해석한다, 주어처럼 해석한다. 됐어? 이게 약간 요런 느낌이다, 얘들아. 지금 막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 아래에 있는데, I can almost hear. 지금 썰매 종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almost의 느낌이 그거야. 진짜 들렸다라기보단 얘들아, almost의 느낌이, 저 지금 썰매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아요.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야. 아, 산타 할아버지 지금 오고 계신 거죠? 이런 느낌이야. 다시 한번, 전 여전히 산타가 있다는 걸 믿고 있거든요. 제발 좀 산타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명사와 명사 사이는 반드시 끊는다. 나의 길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를 좀 보내주세요. 왜냐면 저는 산타가 있다는 걸 믿고 있거든요. 이거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도우만 기억한 다음에 올이랑 이븐 붙인 거 어렵지 않아. 도우, 올도우, 이븐도우 접속사고요.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또 해브 PP가 나왔어, 얘들아. 지금까지 만났다죠. 근데 낮 들어갔으니까 뭐야?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을지라도. 이 야라는 표현은 얘들아, 유라는 표현을 짧게 발음하면 이런 표현이 나거든. 그래서 유예요. 여기서 유는 산타죠, 당연히. 비록 지금까지 산타 할아버지를 단한 번도 만난 적은 없을지라도. 그래서 FPP가 잘 어울리는 거야. 전 여전히 산타의 존재를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컸는데도. 그러니까 제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say 다음엔 내용이고요. tell 다음엔 사람이고요. 토크는 서로
쌍방으로 대화하는 거고요. speak은 소리를 내는 거. 여기서 특히 say를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여기 지금 that 부분이 바로 뭐야? 친구들이 말한 내용이거든. 오케이? they, 친구들은요, 사람들은요, say, 말합니다. 동사라는 것을. 이게 내용이잖아. 그래서 say를 말한 거야. 오케이? 동사라는 거, 자, 내가 그거다 라는 것을 말해요. 어떤 상태? 너무 다 잘한 상태다 라는 것을 말해요. 자, so는 뭐라 그랬지? 되게 긍정적인 very고요. to는 뭐라 그랬죠? 부정적인 very라 그랬어. 선생님이 그림 그렸을 때 얘들아 컵에 적당히 따르면 쏜데 너무 많이 따라서 넘칠 정도면 뭐라고요? to. 그래서 to가 not의 의미를 담게 된다. 이 not을 누구한테 준다? 누구한테 준다? 요 뒤에 있는 to 부정사한테 준다. 그래서 여기서 to write가 할 만큼이 아니라 뭐가 된다? 못할 만큼이 된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친구들은 말하거든. 뭐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한 상태라고 말하거든. 이거 무슨 말이야? 너 다 컸잖아. 나이가 몇이냐? 이러고 말하거든. 이거예요. 오케이? To write. 뭘 못할 만큼? 뭘 못할 만큼? 쓰지도 못할 만큼. 또 나왔어, 얘들아.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나눠라. 누구에게? 너? 에게, 산타 할아버지 당신에게 이 편지 늘 쓰지도 못할 만큼. 오케이? 너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산타 할아버지한테 와달라고 편지 쓰고 있냐? 이거야. 친구들은,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But, 그러나, every year, 매년, you know, 당신도 알잖아요. 뭐라는 것을? 그, 친구들이 야 너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산타한테 지금 선물 달라고 산타한테 와달라고 편지 쓰고 있냐? 라고 말하는 그놈들도 뭐하고 있어? waiting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산타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산타 때문에 누가 오기를? 산타가 오기를 말은 그렇게 해도 걔네들도 은근 산타가 있다고 믿는 애들도 있고 겉으로 표시는 안 내도 이거 지금 I know 해도 돼. 나는 알아로 해도 돼요. 걔네들도 산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이러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야 얘들아. 오는 뭐라 그랬죠? 접촉. at은요? 한 지점에. 이는요? 장소 전체에 아니면 어디 안에. 그러면 옛날 영화 중에 얘들아 Man in Black 있었거든. 정말 옛날 영화긴 하지만 이걸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예시예요. 이게 뭘까? 이 영화 아는 사람 있어 혹시? 외계인 나오는데 그 막 요원들이 여기 보세요 한 다음에 펜 같은 걸로 여기 보세요 해서 번쩍하면 기억 지워지고 그 부분은 많이 패러디 같은 데서 나왔을 거야. 여기 보세요. 번쩍하면 지워지는 거. 얘네들이 외계인 잡으러 다니는 요원이거든.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흑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흑인 때문에 맨인 블랙인데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까만색 정장. 까만색 정장을 입고 다녀. 요원들이. 무슨 말이냐면 블랙 정장 속에 들어가 있는 남자들이란 뜻이에요. 너무 당연스럽게 얘들아 여기 이렇게 옷이 있으면 사람의 몸이 옷 안에 어떻게 돼요? 그림 좀 잘 그리고 싶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in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in이 그냥 안에라는 표현이 아니라 옷을 입고라는 표현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 친구들 자신만의 크리스마스 스웨터 안에서 산타를 기다려, 걔네들도. 산타클로스가 오기를 기다려, 당연히 그 옷을 입고 기다려. 걔네들도 산타 없다고 안 기다린다고 안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유, 그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산타크로스 그 산타 그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스웨터 입고서 막 기다리던데 이런 거야. 자, word is out 이라는 표현 통으로 기억해도 좋습니다. 말이 밖으로 나왔어요. 예, 소문이 났다라는 표현. 우리 말이 돈다라는 표현하죠. 말이 밖으로 나돈다라는 표현하죠. 그래서 소문이 났어라는 표현이 돼요. 소문이 났어. 아이들은 소문이 났다라는 거 뭐야? 산타가 지금 오고 있대. 왜냐면 아까 나는 썰매 종소리가 막 울리는 것도 들은 것 같거든. 그래서 소문이 났어. 사람들을 또안 기다리는 것 같지만 다들 스웨터 다 챙겨 입고 크리스마스 복장 챙겨 입고 기다리고 있어. 소문이 났어. 당연히 이 소문은 이제 산타가 오고 있대라는 표현이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대라는 소문이 퍼졌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아이들은 소리를 질러요. 자, 뭐라는 것을? 당신, 즉 산타 할아버지 당신이 올 거라는 것을. 아직 안 왔잖아, 얘들아. 지금 오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지금 얘들아, 아까 미래에 몇 가지 있다고요? 네 미래에 몇 가지.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있어요. 오늘 과거랑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얘들아. 자, 미래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번은 will이나 would, 2번은 be going to. 그럼 올 거라는 거 여기서 가면 will come이죠. 두 번째가 you are going to come이고요. 세 번째가 you are coming이고요. 네 번째가 you are about to come이에요. 해석은 다 뭐라고 해석해도 돼요? 할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자, 그럼 차이가 있습니다. will은 가장 기본적인 미래형이에요, 너희들. 특히나 will은 얘들아, 예정이나 의지를 담을 수 있어. 오케이? 미래에 이럴 예정이 있어. 아니면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 이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미래형이 will이에요. 그러면 be going to는 뭐냐면, planning to거든. 이건 의지가 아니라 얘들아, 예정.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가 아니라 예정만 쓸수 있어. 옛날에는 이거 얘들아, will을 be going to로 바꿀 수 있어 없어라는 문제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평소에 선생님이 할때 나는 가고 있어. 그래서 가서 뭐할 거야? 동사 할 거야. 요 정도로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4번 먼저 갈게요, 여러분. 4번 먼저 갈게요. 자, about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주변을 알짱거리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어. 요 그림 기억하라고 그랬어. about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얘들아, 얘 주변을 이렇게 알짱거리는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 오는 거, come 하는 거 주변을 알짱대고 있어. 무슨 말이야? 빠른 시간 안에 네가 올 거야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 가장 가까운 미래, 가장 얘들 한몇초 뒤에 일어날 미래 같은 거는 보통 4번을 써요. 그리고 3번, 너희들이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 3번이 미래형이 될수 있습니다. 얘,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와서 이렇게 또할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 산타 할아버지가 are coming, 지금 오고 있어. 라는 건 얘들아, 지금 오고 있어. 라는 건 가까운 미래에 여기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미래형도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쓴 미래형은 뭐였죠? 그래서 3번을 썼어요. 그 일반적인 미래형 아니고, 이런 예정이다 계획이다 아니고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어? 나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막 들린 것 같아 이랬잖아.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라는 표현. 저 어디로? 당연히 타운으로. 투는요? 명사가 붙으면 전치사, 화살 표현 느낌이고요. 동사가 붙으면 투부정사 뜻 들을 게 많습니다. 1, 2, 3, 4, 5.
근데 여기 지금 타운이 명사라서 전치사로 썼어요. So, 그러니까 tell me 좀 말해줘. You'll be 너 그럴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미래형 썼지. 너 그럴 거라고 말해줘. 어떤 거? 오고 있는 그런 상태일 거라고 말해줘. 왜냐하면 나랑 내 친구들은 그럴 거거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거거든. 앞으로 적어도 12월 25일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네가 올 때까지. 별처럼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어머나 세상에. 다시 한번 almost 뭐라고요? 나 들은 것 같아. 내 귀에 지금 들린 것 같아. 거의 들을 수 있었어. 라는 표현 굉장히 딱딱하잖아, 얘들아. 나 거의 들을 수 있었어. 이거 말 이상해, 얘들아. 나 살짝 들린 것 같아. 뭐가? 그 썰매가 ring. 울리는 소리 살짝 들은 것 같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오늘 포인트, 얘들아. 오늘 포인트 가장 큰 핵심은 얘들아. One, some, other, the other. 이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과거형 4개, 미래형 4개.